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설리님,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설리의 모친과 연습생 시절 함께한 가수 티파니 영 등이 출연해 추억을 떠올리며 설리를 그리워했습니다. 방송은 설리가 아역으로 연예계 첫 발을 들인 이후 소속사와 계약을 맺게 된 계기부터 연예인으로서 행보와 설리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그려졌습니다. 방송 이후 체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설리가 보여준 행보의 원인이 체자와의 열애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들의 해석 때문인데요. 결국 체자를 비롯해 고인이 된 설리 그리고 설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남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불쌍한 설리, 좀 잡아달라고 힘들다고 외쳤는데 외면하느라 바쁜 우리였다. 다음 생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웃음꽃만 피길 바래. 미안해. 설리야, 결국에는 정말 너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더라. 조금만 더 기다리지. 너무 그리워. 감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리는 너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음. 자기 신념에 맞지 않으면 당당히 표현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인 것 같았다. 최자 탓하지 말고 설리 욕했던 당신들도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설리를 애지중지 키운 딸이니까 그런 말 해도 이해합니다. 설리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달리던 악플이 눈에 생생하게 기억난다. 저는 설리에게 악플을 달았던 나쁜 놈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무척 고통받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이 댓글은 정말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니들 왜 그렇게 글을 쓰냐? 악플 쓰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아이디 세종대왕님이 주셨습니다. 악플러들, 글 그렇게 쓰지 마라 제발.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칼이 핀 상처보다 말이 핀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갑니다. 악플보다 선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